2025년 수능 22번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야. 다양한 감정의 버큐블러리를 알고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 여기까지는 다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특히 relevant,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룹 환경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좋다 라는 내용이야. 자, 마지막 문장 봐봐.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증진시키는 거죠. 건설적인 갈등 해결을 증진시키고 그룹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글이야. 그럼 여기서 차이점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감정인데, 그래도 중간 거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분명한 소통을 향상시킨다. 동료들 사이에서. 게다가, 근데 퍼스트레이트 용이하게 하는데 뭐가? 사람들이잖아. 이 영역에 능숙한 사람들. 이 영역은 뭐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 소통을 잘한다. 라는 내용이야. 게다가 이렇게 돼. 감정을 이해하잖아. 그럼 자기의 욕구도 알고 다른 사람의 욕구도 알수 있대. 또 예를 들면은 그룹에서 어떤 갈등이 생긴 컨플릭트 시츄에이션이 생겼어. 그러면은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문제를 잘알수 있고 왜인지도 알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그룹의 멤버를 알수 있다. 그럼 전체적인 글이 감정을 잘 이해하면은 좋다 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룹 안에서. 그래서 갈등이 생긴 상황 하에서도 이 사람은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가지고 소통도 할수 있고 갈등 해결도 할수 있고 그룹의 기능도 잘할 수 있다. 감정은 여기서 첫 문장 내용이 그냥 다 구체적으로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답을 찾으면은 답은 2번이야. 근데 선지가 조금 헷갈리게 들어가서 집단 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여기 마지막에 갈등 해소 내용은 지금 들어갔어. 근데 감정 조절 능력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얘가 원인 그리고 얘가 결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해소를 위해서 얘가 지금 원인과 결과가 얘는 바뀌었죠. 결과, 원인. 이렇게 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여기서 공감 능력이 지금 들어갔죠. 자신의 감정 표현을 향상시킨다. 여기서 향상이란 말이 틀렸는데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으로 인해서 공감 능력이 생겨서 생긴다. 이 얘기지. 여기서 향상, 나를 향상시킨다. 이 부분이 지금 틀린 거야. 감정 에 대한 지식은 여기 어휘 얘기가 지금 들어가긴 했었거든. 둘째 줄에 보면은 여기서 버큐블러리 얘기가 지금 들어갔었단 말이죠. 어휘에 대한 지식은 공감 능력 발달에 기반이 된다. 공감 능력은 뭐 감정을 근데 기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뭐야? 그룹의 세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 나머지 다 그룹 얘기 지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내용은 맞을 수 있는데 기반이 된다가 아니라 그룹 얘기가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지우면 된단 말이야.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는 사회성 함양의 필수적 요소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답은 2번. 선지가 조금 헷갈렸다.